유기농 인증 받으신 지 몇 년 됐어? 유기농? 네. 그때 4년 빼고 25년. 25년 됐다? 26년. 야, 그러면 남편분이 그때부터 했었던 거야? 그럼요. 자, 그러면 네. 거의 뭐 30년간 유기농을 해오셨는데 예. 그 진행해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뭐가 있었어요? 유기농 하면서 시행착오가 많았었죠. 어떤 시행착오? 뭐 여기서는 저 화학비료도 못 쓰지. 그러다 보니까 수세가 약해가지고 예, 예. 뭐 그런 적도 많았고 처음에가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처음에 수세가 약한 건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수세가 아주 적당하게 딱 좋은데 내가 볼 땐? 지금 우리 여기 해는 게 있어요. 어떻게? 예? 뭐 토양, 토양 관리를 이게 도마도는 한 3년만 지자리다 심으면 죽어요. 연작이 진짜 예민한 게 도마도인데 이거 연작 몇 년? 이거? 30년이요. 30년 연작. 아, 이거는 저게 2000년도에 졌고 이거는 조금 늦게 졌어요. 이거는 저게 2000년도고 딴 30년 된 하우스가 있어요. 아, 30년 된 하우스가 연작이 해도 피해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토양소독 해죠. 어? 토양소독. 소독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양소독? 우리 하는 게 있어요. 쌀 여기 띄워서. 쌀겨? 예, 쌀겨로. 쌀겨 띄워서 미생물 넣고 예. 그래가지고 비닐 덮고 예, 예. 그 고온 살균이네? 그렇지. 수분으로 맞춰서. 수분 맞춰가지고 예, 예. 뜨거운 열났다가 나중에 식으면 다시 갈아, 그렇죠? 로타리를 갈아 그렇게 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지금 예. 유기농하면 병해충 방제 되게 힘들잖아요. 예. 이제 자담식으로 이제 바꿔서 효과를 봤어요? 효과? 예. 봤죠. 온실가루이. 온실가루이. 온실가루이하고 그 오일이 균제가 된다며, 균제에 도움이 된다며, 오일. 예, 예. 그전에는. 유황. 진황. 자담유황. 예. 그러니까 엄청 저기를 돈을, 이거 온실가루 날리잖아요. 돈을 절감이 됐지, 돈이. 자담식을 만나기 전에는 다 친환경 농약 사다 썼네? 그렇죠. 돈 억수 들어왔겠다? 그렇죠. 하여간 어쨌든 간에 자담식으로 그 이 생산 방법이 되게 좀 안정화됐다고 판단돼요? 약 부분에서. 약, 방제 부분에서. 예. 지금까지 이제 친환경 자재 같은 걸 다 사용했는데 온실가루이가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랬죠, 온실가루이가. 아니, 온실가루이 효과 있다고 나오는 친환경 자재 굉장히 많은데. 아니,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예. 열심히 쳐도. 예. 자주 쳐도. 아니, 3일에도 한 번 치고, 퉁이 3일이면 또. 그렇지. 깨어난다 그래가지고. 3일에도 한 번 해고, 여러 번 해봤어요. 예. 이 온실가루이가 전 세계적으로 예. 내성도 많이 생기고, 아주 악질적인 그런 퉁이라고 하고, 우리 교수님도 저한테 그거 약도 달라고 막 했다니까. 근데, 그래서 그게 은행을 갖다가 이제 선택한 거네. 예. 될지 안 될지 몰랐지만. 그 은행 써본 지가 몇 년 되신 거예요, 지금? 지금? 은행 많이 안 썼죠, 2년. 2년. 예. 2년 써봤는데 온실가루이에 확실히 효과가 올해. 있어. 예. 아. 그 전과 대비해서 막 확 준 것 같아? 한 번은 작년 봄에였어요. 아, 여름에. 그때 한 4, 5월? 뭐 여기가 하얗더라고. 그래서 은행 막 푸릇한 거 따다가 삶아서 줬는데. 그때는 오일 만들기 전이에요. 오일. 근데 진짜 여기 나무에 엄청 하얗게 붙었더라고요. 그것만 가지고도? 예.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은행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은행을 구해러 다니고. 그래서 이제 차담을 차담용 해가지고 그 온실가루이는 거의 약간 있긴 있지만 거의 완벽하게 해결된 거네. 말 잘 잡혔어요. 이게 품종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타이후. 타이후? 타이후. 이 품종을 주력을 하는 거요? 아니에요. 가을만. 가을만? 예. 아, 그럼 봄에는 품종이 또 뭐야? 호용. 호요? 예, 호용. 호용. 예. 이 두 가지 품종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요? 장점이 있어서겠지? 동양계에서, 이거는 내병성이 강하고, 이거는? 어떤 내병성이? 이거? 예. 청고병, 바이러스, 뭐 이런 거. 내병성이 강하고요. 예, 예, 예. 호용은, 당도가 높아요. 아, 봄에. 아, 당도가 높아요. 주면 되게 이제 맑은 물이 돼. 이게 토마토 했고요? 예. 토마토. 그런 이제 맑은 물이 돼. 그게? 아, 점점 맑아져요? 예. 토마토인데, 이건 뭐야? 약간. 토마토 껍데기. 아, 껍데기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요. 아, 예.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예? 얼마나 된 거? 이거? 한 4, 5개월? 4, 5개월. 예. 된 걸 갖다 이제 토마토 줄 때는 몇 배 정도? 이거? 예. 몇 배? 예. 5톤에 얘 10리터, 얘 10리터. 쟤는 뭐고? 이거요, 청초. 청초 아, 저기. 아, 산에 녹비.
얘 10리터, 얘 10리터, 액비 10리터. 아. 좀 딸리다 싶으면은 20리터. 20리터씩. 5톤에. 아, 5톤에. 그렇게 하고 5톤 희석해서 품고 5톤 맑은 물 품고.